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쥐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쥐똥나무는 이렇게 이제 열매가 쥐의 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쥐똥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자생하는 곳은 상기석의 계곡가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 속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계곡가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경에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꽃의 향이 엄청 강합니다. 뭐 향긋한 향이 진동을 할 정도로 향이 엄청 강하고요. 이제 다 익은 열매가 쥐똥같이 생겼기 때문에 쥐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열매를 한방에서는 수랍과라고 해서 강장, 지혈, 또 허약체질, 식은땀, 토혈, 혈변 등의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흔히 이제 광나무를 여정목이라고 하고 쥐똥나무를 남정목이라고 하는데, 광나무나 쥐똥나무나 둘다 같은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나무는 주로 여자들 병에 약으로 쓰고, 쥐똥나무는 남정목이라 해서 남자들 병에 주로 약으로 씁니다. 광나무는 겨울철에도 잎을 달고 있고, 쥐똥나무는 겨울철에는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들었다가 잎이 낙엽이 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꽃도 많이 달리고, 또 이렇게 많이 달리는 열매도 아름답고 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집에 담장 울타리로 이용을 하는데, 집에 담장 울타리로 심은 것은 별로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남정목이라고 하는 쥐똥나무는 열매가 약성이 가장 좋은데, 겨울철에 새카맣게 익은 것을 따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먹거나 달여서 먹으면은 위장, 간, 신장이 튼튼해지고, 고혈압, 요통, 신경통, 어지럼증, 이명증 등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을 비롯해서 고혈압, 양기 부족, 갖가지 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재인데, 하루에 9에서 15g을 달여서 복용을 하거나, 또이 열매를 따다가 술에 담가 놨다가 그 술을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정기적으로 마셔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쥐똥나무 열매를 술에 담가 마시면은 토혈, 허약체질, 각기, 강장보호, 신기허약, 또 유정증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쥐똥나무 열매 말린 것 175g을 35도짜리 소주 1.8리터에 넣고 넣어서 밀봉한 다음에 서늘한 곳에서 6, 7개월 보관을 했다가 찌꺼기를 걸러버리고 보관을 하면서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두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들 정력정진에 좋은 짓동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